아이, 나 이 양반들이 더위를 자셨나? 말귀를 못 알아듣네. 어? 진성아! 어서 나가! 새끼! 진성아! 비록 부두 닦기 인생이지만 동생 하나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진태형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꼭 돌아와야 돼. 어? 꼭 돌아와야 돼. 자, 1950년 6월 서울 종로에서 부두닦기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진태란 청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형 밑엔 어디 가서 얼굴 하나 꿀리지 않는 친동생 진석이도 있었는데요. 형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열악한 환경이지만 진석이와 함께라면 언제나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네. 멋있다. 이진석, 이름 석자를 새긴 만년필도 선물하며 멀어서 비쌀 텐데 갖고 싶어 했잖아.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진석이 더욱 공부에 전념하기만 바랄 뿐이었죠. 멋있다. 이거는 보리쌀이야? 아, 써? 고도연맹인가? 뭔가 하는 데서 가입하면 준다길래 받아왔어. 오늘 뭐가 제일 맛있었어? 난 고기전. 어휴. 나는 약과. 땅꽃값. 기분 좋으신가 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족의 행복이 계속되기만을 바라던 어느 날, 얼른 가서 구두나 찍어 와. 가려고 그랬어요. 형, 오늘 치타 가르쳐줄 거지? 도서관 안 갔어? 형, 아무 얘기 못 들었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며, 전쟁은 어때? 오늘 25일 미명 38선 전역에 북한 괴뢰부당이 불법 남침하였습니다. 외삼촌이 계신 곳까지 피난을 가야 했고, 아, 저 금방에 약국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시 조사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30세까지 남자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자네 몇 살인가? 18입니다. 어, 그럼 앞으로 나가게. 무슨 일인데? 말이 잠시 조사였지 헌병들은 전쟁에 투입시킬 장병들을 징집하고 있었고, 아이고, 열병으로 언어를 잃은 어머니는 아들을 잃을까 싶은 마음에 노심초사하게 되었죠. 무슨 일이야? 진석이가. 진석이가 왜? 군인들이 와서 뭐 조사할 거 있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금방이라도 출발하려는 학도 참전병들이 가득한 열차에 올라타며 진석이를 어떻게든 빼내보려 하는데요. 진석아! 가자! 형! 가자. 외삼촌에 가는 기차는 이게 아니야. 곧 출발한다. 자리에 앉아. 앉아. 아니, 군인 선생님은 잘못하셨나 본데. 우린 피난민이요. 군대 갈 사람이 아니라니까. 너도 징집 대상자야. 그럼. 우리 엄니는 어쩌고? 대기 매실 거요? 예? 앉아. 아이, 나 이 양반들이 더위를 자셨나? 말귀를 못 알아듣네. 어? 병을 상대로 어차피 안 될 걸 알았지만 시간을 끌어 진석이를 도망치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진태와 진석은 징집 대상이 되며 엄마와 영신하고도 안타깝게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먼저 외삼촌 댁에 가겠어요. 이렇게 두 형제는 훈련받을 틈도 없이 최전방으로 투입되었죠. 퇴각하면 내 손에 죽는다.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아나간다. 나이도 어린 놈 같은 놈. 죽어요. 멀쩡한 처자식 놓고 죽으라는 거야 뭐야. 어서 먹어. 난생 처음 겪는 강냉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언제 또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대대장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으면 동생을 전역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얼마 전 우리 옆 11년대 자네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 거긴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부대에 있었는데 지난달에 아들 제대했어. 어떻게 제대했는지 궁금해? 이때부터 무공훈장을 타기 위한 진태의 피나는 노력이 시작되었죠. 무슨 일인데? 방어선 진입 내 지뢰 매설을 늘리라는 대대 지시다. 이거 적진 코앞을 제가 갑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좋다.
아, 자기 분장 처리하고 빨리 서둘러. 예. 형, 요런데만 걸려 나는. 형. 동생 진석은 자진해서 지원하는 형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나하고 약속해. 이런 동생의 만류에도 약속해. 형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참으로 돌아가. 이대로 그냥 돌아갑니까? 쳐들어갑시다. 우리가 먼저 치고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어차피 이판 사판 아닙니까? 밀고 들어가서 싸그리 뭉개버리자고요. 진태가 제안했던 기습 작전은 적중했고. 까지 걸어가며 큰 성과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동생 진석은 형이 왜 이렇게 나서게 되는 이유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공 훈장 받아서 나 제대 지키려고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나갈 판에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어. 이번 기습 작전에서 보여준 이 일병의 용맹무쌍은 우리 대대 전체의 귀감이 됐다. 이 태극기를 백두산 정상에 꽂아주기 바란다. 어느새 형은 소속 부대의 영웅이 되어 있었지만 일병 이진태! 진석의 갈등은 터져만 갔습니다. 형한테 한 가지만 부탁할게. 아직도 무공훈장 생각하고 있으면 제발 버려. 두 번 다시 그런 무모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미 해병대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며 진태의 부대도 낙동강 전선 총반격에 나서게 되는데요. 어모해! 뭐? 아이고, 뭐 어모한다고 해서 총알이 피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형의 목숨을 담보로 한 용맹스러움 덕분에 어머 조용! 안 돼! 지금 위험해! 진석 또한 흥분하기 시작하며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때 형은 후퇴하는 북한군 대장을 발견하며 눈이 뒤집히는데요. 우리가 들려 따라! 냅두면 삼수대 포위망에 딱 걸린다니까요. 명령이다 따라! 가지마. 따라! 이중사! 헤나 이중사! 와, 나 몰랐는데 최민식 형님이었어. 이렇게 북한군 대장을 생포하며 드디어 동생을 제대시킬 무공훈장을 받게 되었죠. 우리 이중사가 태국 무공훈장을 받게 됐다. 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 축한다. 너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이번에 가면 당장 임시학교부터 다녀. 그동안 밀린 공부도 좀 하고. 집에 와야 할 사람은 형이야. 우리한텐 지금 기적같은 기회가 온 거라고. 형한텐 기회일지 몰라도 난 아냐. 너 대학 안 갈 거야? 지금 입항구에 그딴 대학이 무슨 소용이야. 대학도 싫고 형도 싫고 다 싫어. 나 대신 형이 가면 되잖아. 내가 뭐 때문에 죽기 살기로 뛰어다녔는데. 날 죽게 되지만 내가 그렇게 안 했어. 나 죽고 싶어 환장한 놈 아니야. 너 알잖아. 넌 우리 가족 전부야. 내 꿈이고 엄니 희망이야. 결국 해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훈장이 아닌데
전선 상황이 이르니 이해하게. 하지만 중공군의 공세로 우리 군은 후퇴를 해야 했고. 일전에 말씀드린 제 동생 건입니다. 다음 지켜주에서 사단장님께 보고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게나. 제 동생 못 보셨어요? 집에 좀 들린 모양이더라고.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엄마를 찾으러 간 진석은 반공 청년 단원들에게 형의 약혼녀 영신과 같이 끌려가게 되는데요. 아가씨가 김영춘이요? 예, 그런데요? 왜 이래요? 와, 당신들 누구야? 김영아! 겹쳐! 거기서 절차만 쏴보시지. 어서 끌어올려! 이사기도 끌고 와! 빨리 첩전자 남아야겠어! 집에 들어가 있어! 멀리서 울부짖는 동생들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누나! 있어봐! 누나! 있어봐! 여긴 어디야? 김영신이 같은 빨갱이 조지는 데지. 이정자, 정국섭, 김영신! 다행히 처형 직전에 형이 나서게 되지만 아픈 짓 안 하는 게 좋아. 서로 다치지 않는 게 좋잖아. 어서 일어나. 이 여자 내가 데려간다. 빨갱이 편들 다 같이 죽고 싶어. 누가 빨갱이야? 김영신 23세 1950년 6월 23일 국민보도연맹 가입. 스스로 빨갱이라고 서명까지 했어. 보리쌀 준다길래 이름만 썼지. 난 보도연맹 뭔지도 몰라. 인공 시절에 부역만 35회, 인민대회 5회, 인민노력봉사, 자원봉사만도 10회가 넘어. 그럼 굶어 죽어요? 배급쌀이라도 타먹어야 살지. 인공 때 나라에서 우리한테 쌀 줬어?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긴말할 것 없다. 자넨 여기서 나가. 개수작 떨지 마. 이러면 둘 다 죽는다.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다 죽을 줄 알아. 마지막 기회다. 어서 꺼져. 움직이지 마. 죄 없는 사람 빨갱이로 몰아 죽는 건 막아야지. 어서 나가! 인민군 새끼들한테 아랫돌이 돌린 년이 누군데? 저년 환양지란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아가리 찢어놓기 전에 주둥이 닥쳐! 피난 안 간 이유도 다 그런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시침이 뗄 거 없어. 진태 씨. 아니, 아니야 진태 씨. 어서 한 건 뭐해? 어서 데리고 나가! 형이 어서!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풍성은 울려 퍼지기 시작하며 과정에서 영신이 죽게 되었고 이러고 싶었어. 진짜 절대 잘못한 거 없어. 없어 진짜. 역시나 진태의 멘탈은 무너지게 됩니다. 영신이 누나 그렇게 못 믿었어. 네가 죽인 거야. 미친 새끼.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니들이 군인이야? 전임 대대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 무슨 둥단지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혼부장만 되면 네 동생 제대로도 시키기로 한 거야? 위에 보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들 아주 놀고 있구만. 대대장님, 일중대 긴급 연락입니다. 저 새끼 빨리 차려와 빨리. 지금 당장 창고 문 열어. 야 이 새끼도 정말 미쳤어? 어서 지시해. 어서 지시해. 어서 지시해. 어서. 한 가지 잊은 게 있다. 도로들 저런 소각해. 소각 쳐버려. 진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진석이 형이 사준 거라고 항상 품고 다니던 만년필을 발견하며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진석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꼼짝없이 창고에 갇혀서 죽은 거였는데. 야, 넌 막 그때 창고에서 나오다가 한 방 맞았을 때 그땐만 너 죽는 줄 알았어. 이것만 다 하늘이 도운 거다. 이진석 일병님, 지금 상담실로 오시래요. 예, 갈게요. 깃발부대의 선봉장 이진태 소자다. 태극 무궁훈장까지 받은 국군 영웅이 빨갱이가 됐어. 우리도 처음엔 설마했어. 김영신이 자익 혐의로 처형된 건 알고 있다. 우리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자네 역시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형이 남긴 편지 하나를 읽게 되며 어머니, 보고 싶어요. 우리 갈 때까지 건강하세요. 내 목숨 걸어서 진석이 살릴 거예요.
전쟁터가 험해도 우리 진석이 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 다시 만날 때까지 꼭 건강하세요. 제대 며칠을 남겨두고 다시 전쟁터로 뛰어들게 되는데요. 야, 거기가 새콤 만난다는 보장이 어딨니? 진석아, 너 다음 주 제대야. 어?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도 해야지. 진석아, 야 일병! 진석이 과연 형을 무사히 만날 수 있을지. 자, 천만 관객을 훌쩍 뛰어넘은 태극기 휘날리면은 개봉 20주년을 맞아 6월 6일에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재개봉했는데요. 오래된 작품이지만 지금 봐도 전혀 손색없는 영화 퀄리티와 몇몇 참전 용사분께서 가장 실제 전쟁과 비슷하다고 했던 영화, 이런 명작은 극장에서 봐야 그 진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 이 신에서 눈시울 안 붉어진 사람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뭘 좀 해요. 이상 제이콘도였습니다. 알람 설정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